자, 이번 시간은 건축 허가고 신고, 뭐, 여기 이제 절차,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8번.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 취소,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취소 사유는, 뭐,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필요적 취소 사유인데, 뭐 첫 번째 이제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을 때, 또 원래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2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용도가 이제 공장일 때, 뭐 이때는 기간이 3년입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제 2년하고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상이 이제, 건축할 대지와 관련해서 뭐 대지가 이제 경매 등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뭐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면 이때는 취소해야 한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1번 보시면 2년 이내 공사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은 여기 두 번째 사유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사 착공 신고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착수한 이후, 착공한 이후, 실제 이제 공사 뭐 착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간 1년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뭐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허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1년 연장됐으니까 3년 이내 이제 착수하면 되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건축법 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뭐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유에 나오면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뭐 허가나 도지사의 승인과 관련해서 취소할 수 있다. 즉 임의적인 이제 취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8번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 문제는 건축과 관련된 허가, 또 공사, 착공 등과 관련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 여기 이제 제한 사유 등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뭐 허가나 착공을 이제 제한하는 건 국토교통장관이 제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제한권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제한할 때는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자, 이거는 이제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때는 직접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정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뭐 사유는 국방 또는 문화재 보호, 그 다음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해당된 이제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각각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도시사 제한 사유는 해당된 지역의 지역계획이나 또는 도시의 군계획에 따라 필요하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원칙은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이때 이제 연장은 기간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 1년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환경부 장관은 여기 해당이 되죠.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안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직접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고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고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시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구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여기 두 가지는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시사가 제안한 사유. 그 다음에 3번, 도지사 등이 이제 제안하게 되면 제안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이, 지나치다고 인정이 되면, 제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뭐 해제할 걸 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착공 제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을 한 경우 이때는 제한의 목적, 기간, 그 다음 대상 건축물의 용도하고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상사에게 정해서 허가권자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또 지체 없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착공하고 허가 제한, 뭐 이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리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번 문제.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나 형태가 교육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허가 거부고 일단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허가권자가 그냥 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기대했는데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결과 통지 받으면 공사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신청, 자, 2년입니다.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 이게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이건 뭐 사전 결정하고 같습니다. 사전 결정도 통지받으면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 그건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대인데 도지사는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아니고 뭐 시장군수 등이 일정 규모 지금 21층처럼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승인. 그래서 건축법상 승인권자에 해당되는 거고 허가권자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건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축은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층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해서 재축을 할 때 뭐 정축, 재축, 개축은 일단 단층 건축물일 때는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정축, 재축, 해축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30번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건축 신고 대상인 대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게 17회 때 쉬운 문제인데, 자, 그게는 신고 대상인 대손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손이 자, 건축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 이제 내력벽, 기둥, 바닥, 그리고 복, 지붕털, 그리고 주 계단과 관련해서 각각 수성과 관련해서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력벽과 관련해서는 평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그 다음에 복, 지붕털, 여기 이제 세 개 부위는 각각 3개 이상 수선. 이때가 이제 신고 대상인 대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1번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뭐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20제곱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31번에 1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도 건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고, 1번은 정축, 재축, 개축과 관련해서 신고는 정축, 개축, 재축의 대상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자, 이때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층 이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정축, 재축, 개축은 기준이 강화돼서 85제곱미터 자체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연면적 10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한데, 여기 이제 85제곱미터 이내인데 연면적 10분의 1에 한해서만 신고 대상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이고 5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정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일단 3층 이상이면 해당되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 85제곱미터 이내에 해당할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5층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10분의 1이면 50제곱미터까지가 정축등과 관련해서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85제곱미터니까 이때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붕괴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이고 붕괴지역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건축이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이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일 때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붕괴위험지역이 되어 있는데 뭐 재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일 때는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건 결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뭐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여기에 해당돼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한 나이인데,
대손과 관련해서 규모로 보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다. 그래서 3번 이게 이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4번 주요구조부를 해체해서 내력벽을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거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대수선 범위 중에서는 수선만 대상입니다. 4번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창고 기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는 주로 축사, 작물 재배사일 때가 400제곱미터 이하고,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5번 400제곱미터니까 이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32번 문제,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는 지금 1번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33번 건축신고 대상 아닌 것. 1번 단층 건축물의 바닥면적 80제곱미터 청초기에 대해서입니다. 단층이니까 뭐 3층 이하니까 이때는 그냥 85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의 건축기에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닌데,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거죠. 200제곱미터만 3층 미만. 근데 지금 200제곱미터이고 3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수선이니까 이건 신고 대상.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5번은 높이와 관련해서는 3m 이내 증축이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도 자, 신고 대상이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A는 연면적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를 하였고, 신고는 수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창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이제 건축 창고 건축과 관련해서 신고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A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이니까 건축 신고가 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A의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인 경우 건축 신고 이후에 별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 신고가 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 뭐 인가나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상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시장 군수구청장이 각각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되게 되면 이때는 관련된 법의 인가 허가 등이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또 신청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이건 관련 법에 따라 의제가 되면 뭐 관련된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은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설명 그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가 창고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후각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공사 계획 신고,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착공 신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공사 계획 신고 대상은 건축법상 허가 대상, 그리고 신고 대상, 그리고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공사 계획 신고, 즉
착공과 관련해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오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와 관련해서 변경 변경과 관련해서는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뭐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해서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계획신고 즉 착공신고를 한 경우 여기 세 가지는 공사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22회 시험 문제인데 상당히 전범위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해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가설건축물 설치이고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설치 절차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지역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뭐 이때만 시장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 두 가지입니다. 1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즉 설치를 여기할 때 이때는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과 관련해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이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존치기간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 두 가지 다 존치기간은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뭐 허가하고 신고 대상 뭐 구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3년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 거부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 뭐 이때 이제 기존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관련해서는 연장 허가 대상 이제 가설 건축물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과 관련해서 다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뭐 건축 허가 신청할 때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지출하게 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제출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함께 이제 신청한 경우죠. 이때는 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 신고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35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6번 문제 공사 현장 미관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치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공사 착공신고 즉 공사계획 신고할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비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는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될 때 뭐 관련된 안전조치라든지 미관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장 등이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직접 필요한 뭐 해당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예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예치할 때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은 공사 장기간 뭐 중단됐을 때 이때 이제 조치입니다. 그래서 후각근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가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현장 미관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 조사 그리고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의 정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와 같은 이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예치된 예치권 사용과 관련해서 뭐 사용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5번 후각근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중단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하려면 공사 중단 기간 중단에 따른 이제 사용입니다. 그럼 이때는 중단 기간이 2년이 경과됐을 때, 그래서 2년. 지금 이제 문제 1년 나이인데 1년이 아니고 2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때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사전 고지하고 예치검을 사용해서 미관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뭐 공사 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단 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이 아니고 뭐 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38번 문제 두 가지는 사용 승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가 됐다.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신청 대상 공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한 경우하고, 건축 신고하고 공사한 경우, 그 다음,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은 완료가 되면 각각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 승인권자는 후각근자가 사용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한 후각근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뭐 1번 건축주가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인자에게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는 거고 공사 감리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허가근자한테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수한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건축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 이제 공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적용 배제를 합니다. 단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허가권자한테 뭐만 해주면 되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뭐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공사 완료된 부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되지 않아도 대상 건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건축법에서 이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원래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5번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때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기대되어 있는데 자, 기간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뭐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뭐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38번 문제도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 승인 설명으로 오는 것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이때 공사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자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공개시설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 따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 대상하고 건축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이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각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그리고 공사가 장기 진행되면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때 이제 연장하게 되면 연장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강요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 자체가 사용 승인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시하고 광역시일 때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동의사항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그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뭐 답은 4번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 이제 관련된 법에 따른 각종 뭐 검사라든지 준공과 관련해서 인가, 뭐 승인 그게 다 받은 걸로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에서는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간 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